2024년 3월 고등학교 1학년 38번 지문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 문장삽입 문제로서 이제 출제가 되는데 뭘 보세요? 약간 생물학적인 혀에 관한 이제 질문입니다. 그래서 팩트만을 이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Tongue, the tongue, 혀죠? The tongue was mapped into 수동태야. Map이 이제 지도잖아, 그죠? 그리고 단어는 노란색. Was mapped into 자리 잡혀 있다, 위치하고 있다, 뭐 혹은 이런 뜻입니다. 그지? 혀는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리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Separate areas. 아, 어떻게요? Separate, 분리된, 그지? 어떤 개별적인 영역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이해됐어? 근데 보세요. 여기 where가 나옵니다. where가 나오면 뭡니까? 아, 앞에 있는 명사, areas. 영역을 수식하는 관계 부사. 근데 관계 부사는 문장에서 관계는 연결, 연결은 접속사.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하고 그 성질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여기까지 이제 기본 개념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합니다. 이해됐죠? 그런데 뒤에 완전절이 나왔는지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봅시다. Certain taste, certain taste, 특정한 맛이 were registered. 수동태야. 수동태의 근본은 목적어가 있는 능동태. 능동태는 완전자. 아, 수동태도 그러므로 완전절이에요. 이해됐죠? 특정한 맛이 등록이 되어지는 개별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뭐야? 혀는, 뭐야? 위치에 있다라는 뜻이야. 이해됐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봐봐. Where. 관계부사는 선생님이 두 개를 쪼개면 어떻게 또 다른 방식으로 쪼개질 수 있다고 했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Areas니까 뭐 in, 위치로 변형이 가능하겠죠? In which 혹은 at which.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어법 문제를 where 대신에 in which로 변형이 돼도 말이 돼요. 이해됐죠? 근데 원래 이 문장은 which certain taste were registered in the areas. 이렇게 이제 변형이 될수 있다는 거. 그런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 관계대명사 위치 대신에 대신 사용 가능, 불가능, 불가능. 왜? 관계대명사 대신 전치사 앞뒤로 나란히 쓸수 없다는 거. 이게 됐죠? 아, 그래서 1번 문장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석 들어갑니다. 혀는 was mapped into, 위치에 있습니다. 과거 시제야. 개별적인 영역으로 특정한 맛이 등록이 되어지는 어떤 개별적인 구간, 영역으로 뭐 구체화, 그러니까 나눠져 있었다, 위치해져 있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달콤한 맛은, 달달한 맛은 어디 팁이 뭡니까? 팁. 혀 끝에. 달콤한 맛은 혀 끝에. 그리고 sourness. 신맛은 어디? 양 옆에. 혀양 옆에. 혀를 그리면은 봐봐. 달콤한 맛은 어디야? 혀 끝에. 그 다음에 신맛은 양 옆에. 이게 신맛. 노란색이 달콤한 맛.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bitterness, 쓴맛. 그리고 쓴맛은 어디에? 그리고 쓴맛은 at the back of the mouth. 입 뒤쪽에. 그지? At the back of the mouth. 입 뒤쪽에. 여기겠죠? 뭐입 뒤쪽에 쓴맛. 쓴맛은 이게 쓴맛이야, 그지? 이렇게 위치에 있었다, 이거야. 그런데, 보세요. 이해됐지? 그렇게 이제 혀에서 특정한 맛을 느끼는 부분이 그 영역이 이렇게 정확하게 위치에 있었다, 이거야. 자리에 잡혀 있었다, 이거야. 그런데, 1980년도 however가 나왔습니다. 위의 문장을 이제 뒤트는 반전의 문장이 나와야 되겠죠. 역적 접속사기 때문에. 그런데,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조사는 그지? 조사는 연구는 demonstrated, 입증했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얘랑 동의요. proved, 증명했습니다. 그지? 무엇을 증명했어요? 접속사 됐죠? 타동사,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기 때문에 무엇을 증명했어요? 저 청맥,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그 혀의 지도는, 그죠? explanation of how we taste was.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목적으로 올수 있는 거 뭡니까? 명사인데, 아하하.
how가 명사였거든. 의문사죠. 이제 간접어문. 의문사, 주어, 동사, 의, 주, 동. 이해됐어요? 거기서 의주동이야? 응? 이건 뭐야? 아니잖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거 잘 봐. 이거 오빠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입증한 거야. 보여준 거야. 혀지도. 이제 뭐에 대한? 그죠? 이게 의문사잖아. 잘 봐봐. 얘가 전치사죠. 예. 전치사, 일단은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돼? 목적어가 와야 돼. 그지? How we taste. 어떻게. 그죠? 봐봐. 우리는 맛을 느낍니다. 일단 얘를 봐봐. 얘도 동사야. 그러면은 이렇게 묶어. 지도, 그지? 의혀 지도는 was. 사실은, in fact. 사실은 뭐였다는 거. 완전히, totally wrong. 잘못됐다는 걸 1980년과 1990년 사이의 연구는 입증한 거야. 혀 지도가 잘못됐다는 거. 근데 여기서 explanation of how we taste. 이거를 볼게요. 우리가 맛을 느끼는지에 대한 설명인 혀 지도야. 이해됐어? 근데 여기서 봐봐. How는요, 얘 여기서 뭡니까? 간접어문 뭡니까? 아니면은 관계 부사일까? 그죠? 봐봐. 우리가 맛을 느끼는, 어떻게 맛을 느끼는지야, 우리가 맛을 느끼는 방법이야. 얘가요, 원래 전치사잖아. 근데 how가요, 간접어문으로 쓰이면 how. 봐봐. 간접어문 how는요, 뒤에 뭐야? 완전절이 나와야 돼. 이해됐어? 그런데 여기 지금 봐봐. 우리는 맛을 느껴. 우리가 맛을 느끼는 방식이야. 이해됐어요? 우리가 맛을 느끼는 방식. 그렇기 때문에 봐봐. 여기 얘가 약간 문장의 구조가 복잡합니다. 전치사 어부가 있다는 건 뒤에 목적어가 와야 돼. 그지? 근데 여기 how 대신에 the way, 방식이잖아. The way we taste, 우리가 맛을 느끼는 방식. 이게 the way가 명사로서 목적으로 쓰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계부사 how는 선행사인 명사 way와 중복해서 쓸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약간 문장 일부러 이렇게 비꼬아서 낸 거야. 원래 explanation of the way we taste 하면 애들이 알아요. 이해해. 아, 전치사 뒤에 이렇게 명사로 목적으로 얘가 왔다는 거. 그런데 얘 the way 대신에 지금 관계부사 이 the way 대신에 관계부사 how를 써버린 거야. 근데 결국 how가 관계부사 뭐뭐 하는 방법이잖아. 우리가 맛을 느끼는 방법, 우리가 맛을 느끼는 방법에 대한 설명인 얘가 얘를 꾸며줘요. 동격이야, 동격. 동격. 우리가 맛을, 그지? 느끼는 방식에 대한 설명인 혀지도 같은 동격입니다. 이해됐어? 그것이 사실은 뭐야? 잘못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 어법으로 나올 수 있어. 다시 한번 설명해요. 얘 여기서 관계 부사야. The way, 그지? 선행사인 the way를 대신한 관계 부사. 왜? 관계 부사 how는 선행사인 the way와 중복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the way가 포함된 관계 부사절이야. 근데 여기서 이 관계 부사절이 뭘로 쓰였어요? 어부라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였네. 그지?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명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돼요. 넓게 보면 명사절이야. 그래서 다시요. 다시. 1980년대와 1990년대. 그런데 1980년대와 1990년대 사이에 조사는 demonstrated, 입증했습니다. 보여줬습니다. proved, 증명했습니다. 무엇을? 혀를 느끼는, 우리 미안해. 맛을 느끼는 설명인 혀 지도가 was 사실은 totally wrong. 잘못됐다는 걸 입증을 한 거야. 즉, 1번 문장이 잘못됐다는 걸 2번 문장이 다시 체크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As it turns out, 뭐, turn out은 밝히다야. 그래서 밝혀졌듯이, 그지? 밝혀진 바와 같이, the map, 그혀 지도는 was,
뭐였어요? misinterpretation. 오해. 잘못된, 어떤 뭐야? 잘못된 오해였다는 뜻이야. 오해였고, 그지? 그리고, mistranslation. mistranslation 뜻이 뭡니까? 오역인 거야. 잘못 번역된 거야. 그 연구. conducted. 중요하죠, 법사? 수행이 되어진. 선생님도 얘기했잖아. 명사 뒤에 이렇게 PP 형태. 본동사는 이미 워즈가 나왔어요, 얘들아. 그지? 그리고 여기 선생님 등위 접속사 나오지? 아니, 등위 접속사는 앞뒤로 보어로서 쓰인 뭡니까? 명사를 똑같이 대등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컨덕트는 본동사가 될 수가 없어요. 워즈 이미 본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명사 뒤에 이렇게 PP 형태가 나왔다는 거는 실험이 수행이 되어진 거죠. 이 실험, 연구를, 뭐야? 수식하는 PP 형태의 형용사라는 거, 그죠? 독일에서 이제 수행이 되어진 연구에 대한 어떤 오역이고 오해였다라는 뜻이야. At the turn of the 20th. 20th는 뭡니까? 20세기, 그지? 20세기, 턴은 변하잖아요. 20세기 뭐 어떤 초반에, 바뀔 때, 20세기 초반에 이뤘을 때 독일에서 conducted야. 이루어진, 수행이 되어진 그 연구에 대한 오역과 오해였다라는 뜻이야. 이해됐어요? 들어드립니다. . 화면을 크게 해서 할게. 미안. 크게 안 해서 안 했지? 그래서 today, 오늘날. 그래서 오늘날 leading case researchers 무슨 말이야? 이끄는 거야. 그지? 무엇을 이끄는? taste researchers 무슨 말입니까? 미각 연구자들 선도하는 이거 얘도 뭡니까? 뒤에 있는 이 연구자들이 스스로 어떤 일을 실험을 하면서 이끌 수 있어 없어? 있죠. 얘도 뒤에 오는 명사 얘를 명사 예를 수식하는 뭡니까? ing 형태의 현재 분사 형용사 역할인 거야. 그죠? 오늘날 뭐야? 어떤 미각을 연구해서 이끄는 미각 연구, 선도하는 미각 조사원들은, 연구진들은 believe 동사죠. 믿습니다. 이거 다 전체적으로 주어네요. 그지? 무엇을? 접속사 됐죠? taste buds. 그 taste 미래란 뜻이야, 미래. 이게 되세요? 그래서 미래는 뭐냐면 그 세포죠. 혀에 퍼진 세포. 미래가, 그죠? 안한, 뭐 하지 않다는 거, 부정. 그룹으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룹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뭐에 따라서, 그죠? According to speciality. 어떤, 뭐야? 특화성에 의해서, 특화성에 따라서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는 것, 오늘날 이제 혀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진들은, 미각을 연구하는 연구진들은 굳이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sweetness. 예전에 1번 문장에서 나왔어. 혀에서 뭐 단맛과 신맛과, 그지? 쓴맛을 구분하는 영역은 분명히 이제 정해져 있다고 1번 문장에서 나왔는데, 사실 2번 문장에서 however, 역적 접속사를 선두로 해서 이걸 뒤집습니다. 그것은 1980년, 그것은 독일에서 20세기 초반에 이뤄진 이제 수행이 되어진 잘못, 연구에 잘못된 오역이자, 그 다음에 오해라고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혀를 연구하는 미각 연구자들은 뭘 믿어? 아, 혀에 이제 퍼진 미래들이 완전히, 그러니까 어떤 혀의 그 맛에 있잖아. 맛의 특화성에 따라서, 뭐야? are not grouped. 무엇입니까? are not grouped. 뭐야? 분류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걸 믿는 거야. 그래서 단맛, saltiness, 짠맛, bitterness, 쓴맛, 그리고 sourness, 신맛은, 그래서 이 모든 맛들은 뭡니까? 매운맛은 없어요. can be tasted. 맛이 느껴질 수가 있는 거야. everywhere in the mouth. 우리 입안에 있는 혀 전체에서 맛이 느껴질 수 있다는 거야. although, below, they, 여기 있는 맛이죠? 그 맛들이 상관 접속, 양보 접속사. below, 그 맛들이, 뭡니까? may be perceived, 인식이 되어질지도 몰라. 인지가 되어질지도 몰라. below, 그 맛들이 지각이 되어질지도 몰라. and a little different. 약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그지? 약간의 차이점, 약간의 다른,
intensity, 아, 미안해, 발음이 꼬이네요. intensity는 강도야, 강도. 약간의 어떤 강도를 가지고 at different sites, 다른 부분에서, 다른 위치에서 맛이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완전히 이렇게, 그지? 영역이 단맛, 쓴맛, 짠맛, 신맛. 이 모든 맛들의, 그지? 맛이 영역이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more, 게다가 더욱이. 위에 있는 문장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게다가 더욱이 메커니즘은 뭡니까? 메커니즘. 이러한 기체, 이러한 체계, 이러한 기체. 그래서 혀에서 봐봐. 혀에서 느끼는 어떤 우리가 맛을 구분하는 이러한 메커니즘 기체는 is 뭡니까? 뭐가 아니래? 장소가 아니라 나대의 법이야. 혀에서 맛을 느끼는 건 장소가 아니라 뭐래요? 시간의 차이다라는 뜻이야. 이러한 활동은, 이러한 작동은, 이러한 효과는, 이러한 작용은 장소에 의해서 혀에 이제 나눠지. 영역별대로 나누지 장소가 아니라 그 맛을 느끼는 시간 때문이다라는 뜻이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it's not that you taste sweet this. 이대 강조 구문입니다. 이대 강조 구문. 이해됐어요? 아, 이대 강조 구문이 아니네. 이제 미안해. 그래서 봐봐. you, not a 법비 또 나오네요. 요거. not a 법비. 그래서 아니래요. 뭐가 아니라? That you taste the sweetness at the tip of your tongue. 그래서 당신이, 뭐야, 어떤 달콤한 맛을, 그지? 예, 여기서 뭡니까? 목적 아니라 보호야. taste는 대표적인 지각 동사가 아니라 감각 동사. 맛을 느끼다. 감각 동사는 이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목적어가 아니라 보호로 쓰였어. 그래서 당신은 맛을 느껴. 아, 당신이 당신의 혀 끝에서 그지? 달콤한 맛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되려, that you register, 당신은, 뭐야, 등록을 합니다. 무엇을, that perception first. 무슨 말이야? 그래서 당신이 혀 끝에서 단맛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그 지각, 여기서 그 지각은 뭡니까? 단맛이야. 얘랑 똑같은 뜻이야. 그지? 그 단맛을 오히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 아까 위에. 그래서 당신의 혀 끝에서 단맛을 느끼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단맛은 뭐야? 가장 먼저, 시간이죠, first. 여기서 말하는 건 뭐야? 다시. 얘는 여기서 이 시간을 말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분명히 이제 6번에 제시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어떤 맛을 느끼는 건그 혀의 영역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야. 그래서 당신이 그지 봐봐, 당신이 어떤 달달한 무언가를 먹었을 때그 달콤함을 느끼는 건 당신의 혀 끝, 장소가 아니라 결국 뭐야? 당신의 그 달콤한 맛을 the first perception, 그 달콤한 맛에 대한 인지, 지각을 first, 처음으로 등록하는 것이다라는 뜻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 그림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맛은 혀의 특정 부분으로 느낀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맛이 이제 신맛, 단맛, 쓴맛, 짠맛이 혀에서 이렇게 영역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다고 이제 그렇게 믿어지는 게 이게 일반적인 통념이었으나 이거를 이제 사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그래서 위치로 이제 맛은 위치로 장소, 영역, 위치로 이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맛의 강도는 다르지만 쓴맛, 짠맛, 신맛 이런 거는 살짝 이제 느끼는 게혀 전체에서 느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이제 영역이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혀 전체에서 느낄 수 있지만 강도는 살짝 다를 뿐이야. 근데 입안 전체에서 분명히 느낄 수 있어. 이 쓴맛, 짠맛, 신맛, 그지? 단맛. 이 맛은 입안 전체에서 느낄 수 있고 결국 그것은 위치, 장소,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딱 뭔가를 먹었을 때 이걸 가장 먼저 인지하는 시간의 문제라는 거야. 그것이 우리 혀가 이제 작동하는, 미각이 작동하는 기체라는 거야. 메커니즘이라는 거야. 이 글의 주제.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얘는요, 내용일치, 불일치로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일단 팩트잖아, 얘들아. 어떤 생물학적이나 과학적인 지문은 팩트, 내용일치, 불일치로 변형이 돼서 나올 확률이 높고요. 연결어, 이제, 아까, however, moreover, 이런 봐봐. however, 역적 접속사. 1번에서 말한 글의 취지와 완전히 반대되는.
다른 문장을 이끌고 뭐로든 위에서 말한 걸 덧붙여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결어 이제 문제로 나올 수 있고 글의 순서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이제 반드시 체크하시고 이거를 이제 제목을 영어로 써볼게요. 결국 뭡니까? The error, 오류야 오류, 그지? 우리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the error, 뭐의 오류? In tongue, 혀에, 혀 지도에, explanation 설명이죠. 혀 지도 설명에 대한 오류입니다. 그래서 봐봐, 다시 한번 한글로 적어놔. 맛은 혀의 특정 부분으로 정확하게 영역이 나눠져 있어. 맛은 혀의 특정 부분으로 느낀다는 것이. 느껴진다는 것이 상식이었으나, 이는 잘못된 오류야. 그래서 느껴진다는 것이, 그지? 느껴진다는 것이, 잘못된 오류라고 이제 분명히 이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각은 우리가 느끼는 미각은 혀의 일정 부분이 아니라 특정한 부분, 미안, 특정한 영역이 아니라 영역이라는 것은 장소죠. 혀의 특정한 영역, 장소가 아니라 뭐에 느껴져? 시간의. 시간에 의해 인지가 되어진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fact, 이제 내용일지 모를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맛, 단맛, 짠맛, 쓴맛을 혀의 어떤 특정한 영역, 장소에 의해서 이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인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혀 전체에서 느낄 수 있어. 다만 그 강도가 서로 다를 뿐이야. 단맛과 신맛과 쓴맛과 짠맛. 강도가 다를 뿐이지, 느껴지는 건혀 전체에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장소에 의해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인지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 어떤 맛이 먼저 내가 이제 느꼈냐. 그 시간에 의해서 인지가 되어진다는 거. 이거 정리해 놓으세요. 아셨죠?